스피엔터 플래그 2차 방어전입니다. 올림존 나자로프와 마이크 멘도사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We continue with our action today with bout number 2. But before that, let's call out both of our fighters into the ring. First, making his way to the blue corner at this time from the Philippines. Please welcome Michael Mendoza. This is 상승세의 분위기에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오늘의 챌린저 마이클 멘도사입니다. 네, 이 선수도 굉장히 그 기량이 있는 그런. 또 1월 스테바노스 나나바우 선수를 상대로 화끈한 KO 승리. 그렇죠. 장식을 했었던 마이클 멘도사 선수가 이렇게 입장을 마쳤습니다. Here is Olumjon Nazaro. 자신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 챔피언 올림존 나자로프입니다. 아, 정말 이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승 가운데 14KO. 아. 네, KO율이 한 50% 되죠? 예. 굉장히 그 심이 좋은 그러한 선수입니다. 나자로프 선수.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두 선수가 격돌했습니다. 오리엔탈 타이틀 매치 2차 방어전을 준비하는 챔피언 나자로프고요. 도전자 마이클 멘도사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This one, 12 rounds of boxing for the WBO Oriental Flyweight title. Your three judges scoring this bout from ringside on a 10-point must system are from Thailand, Sawaeng Tawikun. Next up, from Korea, Charlie Choi. And also from Korea, Lee Jung-taek. And the man in charge of the action, your referee at the sound of the bell, from Korea to Kim Jae-hoon. And now, introducing to you first our fighter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wearing black trunks with gold t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111 and 1 quarter pounds, standing 165 centimeters tall. He comes in with a pro record of 11 victories, 1 defeat, 2 bouts even, 4 big wins coming by way of knockout. Ladies and gentlemen, from Camarines Sur, the Philippines, introducing Michael Mendoza. 젊지만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멘도사입니다. On my left,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wearing black trunks with silver t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110 pounds. Standing 156 centimeters tall, he is the reigning and defending WBO Oriental Flyweight Champion with a record of 25 victories, 5 defeats, 14 big wins by knockout from Uzbekistan, Olumjon Nazarov! 타이틀 2차 방어전에 나섭니다. 현 플라이급 챔피언 올림존 나자로프입니다. Instructions referee Kim Jae-hoon. 김재훈 주심이 이번 경기 네, 관장을 하겠습니다. 자, 헬로 노블로 나자로프 선수 그냥 뭐 상체가 아주 당당하죠. 백펀치 노 블랙 백스텔 나자로프 그리고 챌린저 마이크 메도사입니다. 메도사 선수도 지금 필리핀 챔피언도 지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정석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 예. 선수도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6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나자로프 선수는 지금 12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선수예요. 아, 네.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뭐 패가 전혀 없는 그런 나자로프 선수인데요. 자, 플래그 2차 방어전 나자로프와 멘도사의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멘도사 선수는 왼손잡이 아닙니까? 네, 사우스포입니다. 네. 챔피언 나자로프는 오소독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빙으로 피해냅니다. 챔피언 나자로프. 블랙 앤 화이트 트렁크 입고 있는 챔피언 나자로프고요. 네. 블랙 앤 골드 챌린저 메도사입니다. 도전자 입장에서 조금 그 공격을 먼저 취하고 있기는 하죠. 예. 너무 그 주먹이 그 굉장히 큰 원을 그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챔피언을 두들기고 있는 챌린저 마이클 멘도사. 사우스포 스탠스
먼 거리에서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있으면 뭐 때릴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현장에서도 지금 팽팽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챔피언 백스텝. 자, 밀고 들어가는 멘도사. 나자로프 선수가 그 프로 선수 생활 한 기간치고는 그 전적이 이렇게 많은 전적은 아니에요. 예, 많은 전적은 아니지만은 이 선수 경기도 굉장히 그 침착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어느 찬스가 났을 때는 전혀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날카로움도 있어요.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침착함이 네. 이번 지금 1라운드 때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드를 올리고 조금씩 접근합니다. 나자로프. 자, 지금 나자로프 선수는 너무 주목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상대가 주먹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지금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앞손을 찔러봅니다. 나자로프. 자, 움직임을 캐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도전자 마이크 멘도사인데요. 왼손 던져줍니다. 부득이면서 왼손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아, 화이트! 나자로프는 왼손을 꺼내듭니다. 아, 후두부 쪽을 예. 가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미안하다고 또 표시를 했죠. 예. 네. 자, 재개됩니다. 다리를 낮추면서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챔피언 나자로프. 네. 또 나자로프 선수도 멘도사 선수의 그 왼손을 의식해서인지 그 마음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라운드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아우, 왼손! 묵직했던 도전자 멘도사입니다. 이렇게 네. 1라운드는 마감됩니다. 아, 1라운드는 뭐 탐색전이 좀 지나치다라는 뭐 할 만큼 그 탐색전이 나자로프 선수가 공격력이 거의 없었죠? 예예. 예. 손을 거의 뻗지 않았던 네. 나자로프 선수였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두들기면서 그런 경기 그림을 만들어갔었던 오늘의 도전자 마이클 메도사입니다. 정말 신중했어요. 그렇죠, 나자로프가. 네. 멘도사 선수도 그 펀치가 그 스피드가 굉장히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 핸드 스피드가 굉장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너무 이제 커버니 견고하다 보니까 지금 주먹 방향이 좀 변칙적으로 지금 휘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정도로 그 상대에 대해서 그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멘도사 선수입니다. 네. 예. 나자로프와 멘도사의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한번 불을 뿜어보고 있는 마이크 멘도사인데요. 들어가다 살짝 걸렸습니다. 네. 자, 코너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도전자 자, 멘도사 선수가 그 공격력은 좋은데요. 공격한 이후에 커버링이 지금 보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나자로프 선수가 그런 공간을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알고 있겠죠. 네. 예. 지금 뭐 공격 펀치를 낼 때는 완전히 그 턱이 그 노출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멘도사 선수의 움직임과 패턴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는 나자로프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앞손을 찔러보면서 들어가봤던 챔피언 올림존 나자로프. 아, 가드가 정말 경파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강렬한 나자로프입니다. 네. 전혀 뭐 때릴 거 핀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나자로프 선수인데요. 예. 지금 이 경기가 나자로프 선수가 주목을 내지 않게 되면은 예. 좀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 내용 면에서. 그렇죠.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파트너 상대를 잘 만나야 그 본투도 경기를 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궁합이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끼리의 대결이라면은 보는 그 관중들도 굉장히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지금 뭐 워낙 그 나자로프 선수가 공격력이 지금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조금 그 경기가 좀 루즈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타이틀 첫 번째 방어전에서는 올리 실베스트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멘도사의 도전을 받고 타이틀 2차 방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챔피언 나자로프입니다. 아무래도 그 미니멈급이기 때문에 뭐 테이어 승부는 그 저희가 그 하나의 바람이고요. 예. 뭐 끝까지 판정까지 간다라는 계산하에 이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또 초반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2라운드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6분의 1 기점 그렇죠. 네, 진행하고 네.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코너 쪽으로 가둬놓고 있는 챔피언이고요. 가드를 하면서 경기하고 있는 챌린저입니다. 카운터 꺼내봤다 멘도사. 자 왼손 던지면서 빠집니다. 나자로프 선수도 지금 뭐 주먹 내는 숫자는 뭐 많지 않지만 예. 머릿속에서는 뭐 10가지 이상 생각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왼손 허공을 갈라다 나자로프입니다. 왼손 더블 화이트까지 던져봤던 멘도사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유효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나자로프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우리 나이로 36살 아니겠습니까? 네, 85년생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후반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예.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 전혀 무리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멘도사 네. 네, 선수도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주먹을 많이 내보지만은 워낙 그 방어를 견고해서 정타를 지금 맞추지는 못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체력 면에서는 멘도사 선수가 조금 좀 많이 힘을 좀 더 사용했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손을 더 많이 뻗었던 멘도사이기 때문에 네. 이 챔피언 나자로프보다는 체력 소모가 분명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터치 글러브와 함께 3라운드 출발합니다. 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멘도사가 98년생이고요. 네. 나자로프가 85년생입니다. 예. 12살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앞손 왼손 훅까지 견제해봤던 나자로프입니다. 코너 쪽으로 몰고 갑니다. 아 리듬 타는데요 나자로프. 손을 뻗지 않고 있습니다만 코너 쪽으로 멘도사를 한번 압박을 해봤던 나자로프였습니다. 침착하게 네. 네, 나자로프가 경기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착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 뭔가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살짝 물러나던 나자로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이클 멘도사입니다. 앞손 던지고 위빙으로 피해냅니다. 자, 조금씩 전진 스텝 챔피언 나자로프는 뭐 신장은 작지만 플라이 코치고는 굉장히 상체가 많이 발전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힘이 좋게 보이는데요. 사실 저렇게 뭐 근육질이라 그래서 퍼트리기 센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예. 예. 네. 지금 오히려 멘도사 선수 같은 저런 몸매에서는 빠른 그 스피드의 펀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권투 선수 몸으로서는 근육질은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근육이 크거나 그럼요. 많게 되면은 네. 또 체력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기를 또 풀어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예. 근육 쪽의 선수들 또 금방 지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박스! 중단됐습니다만 곧바로 재교됩니다. 전진하고 있는 챔피언 나자로프 왼손으로 미어를 가합니다. 도전자 멘도사 왼손 훅. 나자로프 선수가 좀 공격을 좀 해준다면 좀 재밌는 경기가 진행될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 전혀 그 멘도사 선수가 주먹은 많이 내지만 그 카바링을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자로프는 이런 경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멘도사 입장에서는 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주먹을 내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전혀 그 너무 견고한 커버링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멘도사 맞습니다. 네. 사실 공을 더 많이 쓰는 멘도사인데 뭐 제대로 먹혔다
이런 그렇죠. 그림은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배송 교차. 날카로운데요. 정말 나자로프 선수는 아직까지는 일관된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를 지금 숨기고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저 선수 뭐 경기 운영하는 거 보니까 항상 이런 스타일로 경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 예. 전혀 무리하지 않고 내가 주먹을 뻗을 때는 정확히 맞춰야 되는 주먹만 뻗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뭐 챔피언이니까 그만 또 여유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무승부를 해도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많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의 챔피언 올림전 나자로프 선수고요. 그렇죠. 네. 또 멘도사 선수는 또 도전자 입장으로서는 좀 어떻게든지 공격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전혀 그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두들겨주고 있는 도전자 멘도사고요. 저렇게 카바링이 견고할 때에는 뭐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상대방 카바링을 제껴놓고 때려도 되거든요. 아 예. 네. 자 4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카운터를 한번 꺼내 들어봤던 나자로프 선수의 위빙 접근합니다. 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데요. 공격을 지금 터치를 자세를 하고 있는데. 예. 3라운드까지는 조금 다른 그런 네. 움직임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체를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지금 많이 몸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나자로프 선수. 네. 한 박씩 이번에 들어봤던 나자로프와 멘도사 원투를 던져줍니다. 그래도 앞서 깊숙하게 찔러주는 나자로프인데요. 지금 멘도사 선수도 틈만 보이면 그 왼손 스트레이트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나자로프 선수가 마음대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의식해도 안 되고 예. 또 주먹을 너무 또 의식을 안 해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예. 또 멘도사가 사우스포 스탠스로 그렇죠. 좀 더 먼 거리에서 왼손 스트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지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나자로프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오른손잡이하고 할 때보다는 더 신경을 그렇죠. 쓰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왼손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 반응을 줍니다. 올림존 나자로프 멘도사 선수가 훅을 칠 때 좀 미스나는 그런 부분을 보였지만 그 주먹 끝에는 힘이 실려있는 부분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나자로프 선수 다리우의 왼손 크게 휘둘러 준다 멘도사 몰고 가는데요 나자로프 정수가 스텝 좀 보였죠. 예. 서로가 서로를 경기하고 있습니다. 복부 공이야. 그리고 머리 쪽 라벨 체인지 멘도사. 요즘 그 필리핀 선수들 보면은 왼쪽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아 예. 예. 예전에는 참 승부 근성이 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 그렇군요. 큰 매를 맞으면 한번 다운되면 잘 일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경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러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프로선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링에 올라와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한 번씩 이길 때마다 상승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옛날 필리핀 선수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선수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멘도사는 필리핀 국적이고요. 챔피언 나자로프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입니다. 쉽지 않죠. 끌어 안아봤는데요. 됩니다. 이렇게 4라운드도 마감됩니다. 아 조금씩 챔피언이 이제 깨어나고 그렇죠? 있다. 네. 아,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주먹 내는 숫자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네. 근데 원래 이 매치는 원래 그 베트남에서 하기로 돼 있던 그런 매치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쪽에 뭐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예. 거의 뭐 베트남을 셧다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뭐 여기서 국내에서 치르게 됐는데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버펄로 프로모션 대표 김상범 대표에게 수고했다는 얘기 한번 해주고 싶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이 베트남 호치민 광장에서 네. 유관중으로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었던 월드 타이틀 매치였었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대한민국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뭐 오프닝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은 그렇죠. 상당히 또 네. 팬분들에게 고무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좀 아쉽다는 게 이런 그 메인 경기에 우리 한국 선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관중들도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 또한 많이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히나 남자 챔피언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 저는 너무 침체돼 있어서 너무 좀 아쉽기만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싱 경기를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오랫동안 복싱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올드 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프로건투는 그 고정 팬을 좀 드신 분들이 그 시청률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예. 예. 지금 뭐 거의 뭐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국내에서 권투 경기가 열리는 게 이런 공식 석상에 열리는 게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에 꼽죠. 그렇죠. 예, 내가 뭐 직계는 내가 전국적으로 다는 못 해봤지만 예. 이런 체육관에서는 지금 뭐 두 번째 프로 공식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좀 이게 빨리 위드 코로나 돼서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한 두 명의 선수 또 이 선수들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그렇죠. 봤지만은 선수들 또 다른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죠. 예. 네. 이 시합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을 이어드리자면 이런 복싱 경기를 또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 그 선수를 또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죠.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물러나고 있는 도전자 마이크 멘도사 어두 스트레치 하지만 견고한 가드를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나자로프입니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스트레이트를 꽂아줍니다. 자 코너 쪽으로 메도사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네,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멘도사 선수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코락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콤비네이션 3연타 꺼내봤습니다. 마이크 멘도사 그 4라운드 때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경쾌한 스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 나더로 보여주고요. 바디 쪽 공략. 자 노려봅니다. 자 이제 5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접근하고 있는 챔피언 위아래로 리듬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5라운드도 지나갑니다. 5라운드까지 네.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공격력은 없었어요. 네. 마자로프 선수가 네. 너무 상대를 의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언제 그 본인의 그 실력까지를 기술을 보여줄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네. 나자로프는 이 베이비 타이슨 네. 이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도전자 메도사를 상대로 그런 폭발력 있는 기업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멘도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스피드도 좋죠. 잘하고 있는데 나자로프 선수가 아직까지도 그 크게 상대방을 너무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1라운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입니다. 6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도 원투 보여주는 마이크 멘도사입니다. 와 이번에도 3연타 우에서 한번 허가합니다. 오랜만에 챔피언의 폭풍을 느낄 수 있는 폭격 보여주는 올림전 나자로프 왼손 스트레이치 장전해봤던 멘도사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나자로프입니다.
저렇게 움직여도 멘도사 선수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 펀치를 지금 아주 그 맘 놓고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자로페. 왼손과 라이트로 바디를 공격해봤던 메도사입니다. 화이트! 중방치 주고받았던 장면.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오빠를 지금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줬던 도전자 마이클 메도사고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금 서로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리빙 장치 움직임 보여준다. 왼손 카운터 왼손 마이트 린타면서 피해냈는데요. 마지막에 왼손까지 적중시켜도 나자로프입니다. 차가 밀고 돌아가는 메도사 떨어뜨려놨던 레프리입니다. 나자로프 선수가 워낙 주먹을 안 내기 때문에 네. 멘도사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먹히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좀 스타일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좀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연의 권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자로프 선수가 너무 그 주문 내는 게 인색해서 네. 네, 멘도사 선수가 지금 그 자기 공격이 전혀 먹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예. 네. 딱 인색하다는 표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라이트 교차 잠깐 몰아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빠진다. 지금 멘도사 선수가 뒤로 물러서지만 항상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자로프 선수가 지금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로가 지금 서로를 상대할 때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팽팽한 공방전? 그렇습니다. 네. 12라운드까지 이런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잖아 있습니다. 네. 지금 나자로프 선수가 어느 정도 공격력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 그 난타전 양상이 지금 되는데 전혀 뭐 주먹을 안 내고 수비에도 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경기는 조금 무주하게 좀 펼쳐지고 있죠. 이렇게 원투 무엇보다 이 사우스포 센스의 저 왼손 스트레이트가 위협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자로프 선수 입장에서도 좀 그런 점을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쉽게 손을 뻗거나 들어가는 장면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두 선수입니다. 아이고 좋네요. 그런데요. 딱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분명히 묵직함을 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위력적인 폭발력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자로프는 30전 25승 5패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4KO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마이클 메도사는 12승 2무패 4번의 KO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7번째 라운드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자로프 챔피언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멘도사 한 번씩 죽어봤습니다. 조금씩 더 리듬을 타는 횟수나 그 박자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나자로프 선수인데요. 하지만 예, 손이 많이 뻗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을 뻗는 게 너무 인색하죠. 타격 횟수가 당연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도 견고한 가드. 그렇다면 자 뜨거움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레프리가 잠시 중단시켰고요. 재개됩니다. 앞선 노크하는 도전자 멘도사.
자신의 그런 페이스나 경기 운영을 지금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올림조 나자로프 선수고요. 그렇죠. 왼손 이후에 라이트 던져봤던 멘도사 상체 리듬 타면서 라이츠 자원 빠르게 주먹을 좀 내주면 되는데요. 예, 예. 네. 아, 조금씩 뜨거워지나요? 7라운드 1분 안추영 아, 피해내는데 네,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나자로프 선수 2라운드까지는 생각보다 길었던 걸 타점이었었고 이제 7라운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손을 더 뻗어주고 있는 네. 챔피언 나자로프입니다. 앞선 견제 멘도사 장재일 또 왼손 아직 뻗어준다. 30초 너무 안전한 권투를 지금 구사하고 있네요. 나자로프 선수 네. 또 주먹을 낼 때 100% 맞힌다면 그러한 주먹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아리 쪽 공격합니다. 드라인 아래 맞췄죠. 정타로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 위에서 맞췄습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오고가는 도전자 마이크 멘도사 7라운드 종료됩니다. 이제 절반 6라운드 이후에 7라운드까지 지나갔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이제 5라운드만이 남아있습니다. 나자로프 선수가 좀 공격을 좀 그 펀치를 내게 되면은 예. 경기가 좀 재밌어질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멘도사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격을 할 때 턱이 좀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만약에 거기에서 나자로프 선수의 왼손 훅이 정확히 들어간다면 그 충분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체력 안배 때문에 그런지 상대를 너무 그 상대의 왼손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 주먹 내는 숫자가 너무 지금 적죠. 네. 네.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그 안전운전 운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지금 느껴지죠. 예. 터치 글러브와 함께 8라운드 네, 시작됐습니다. 끝날 무렵에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주먹을 우선 주먹을 푹은 쥐었거든요. 예. 아자로 프로스가. 자 이번 라운드 한번 기대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일관된 속도로 좀 정주행을 하고 있는 나자로프 선수고요. 조금 더 비교적 이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멘도사인데 아직까지는 서로가 딱 충돌하는 그런 지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저 멘도사 선수가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예. 네, 눈이 순간 민첩성도 좋기 때문에 그거를 나자로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챔피언 입장에서는 지금 까다로운 경기를 풀어나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멘도사 선수도 저런 스타일이라면 정통 복싱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변칙적인 스타일인데 예. 거기다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나자로프 선수가 그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이죠. 예. 바라들만 봐도 맨손 선수가 조금 더 신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나자로프와 멘도사입니다. 앞선 더블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를 뻗어봤던 멘도사입니다. 앞을 안아봤던 멘도사인데요. 8라운드 이제 1분 25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들겨 주는데요. 아직까지 견고한 가드를 보여주고 있는 나자로프. 왼손과 라이츠 던져봤던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선수가 너무 또 훅이 계속 좀 크죠. 그렇네요. 좀 안쪽으로 좀 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모든 펀치는 이 가슴 안쪽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후기가 바꿔시던 예. 지금 너무 그 큰 얼굴 그리고 그 후기는 펀치기 때문에 예. 전역선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이번에도 앞서 살짝 내리면서 노려보고 있는 멘도사 아 여기서 손을 내줘야죠. 나자로프 선수가 안 뻗네요. 그럼요. 예.
아, 너무 정확한 주먹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먹을 지금 아끼는 거거든요. 예예. 권투 선수가 10번 내서 10번 다 맞히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10번 내서 50% 맞춰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지금 상대방이 몰아놓고는 몰아왔을 때에는 일단은 내가 10번을 쳤을 때 마지막 주먹에 둘 곳을 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먹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한 게 너무 그 완벽한 주먹을 구사하려다 보니까 그 주먹을 못 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끝날 무렵에도 지금 버팅이 좀 예, 있었죠. 예. 네. 한번 이 네.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줬던 지금 바로 이 선수 멘도사 선수고요. 네. 눈쪽에 지금 살짝 부딪혔었나요? 네, 다행히 뭐 찢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사실 저렇게 부딪히면 굉장히 아파요. 아, 예.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단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붕대 시합 전에 반대지를 맬 때는 거의 그 석고처럼 단단하게 하고 글러브를 끼고 하는데도 주먹을 가격했을 때 머리를 가격했을 때는 주먹이 부러지거나 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만한 그 사람 머리가 굉장히 그 단단하다는 걸 제가 그 선생을 하면서도 느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버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버팅을 안 당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9라운드 출발합니다. 지금 멘도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력을 좀 펼쳐줘야 돼요. 예. 네,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아, 손을 뻗어봤던 멘도사였었고요. 여전히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손 크게 휘둘러 주는데요. 스텝으로 피해내봤던 나자로프입니다. 발이 쭉 찔러줍니다. 카바리는 뭐 나자로프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공격력까지 완벽하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텐데요. 예. 공격력에서 타고 나서 단단한 방패의 느낌이 지금 강렬한 나자로프인데요. 창을 던지는 그림은 그렇죠. 아직까지 없어요. 네, 아직 랍손 네. 더블 그리고 레프트까지 선수가 이제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을 좀 살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또 많이 뛰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도 이 내구성이 또 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시합 경기를 하면서 긴 선생활을 강하게 하고 네. 또 시합을 안 하면서 선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틀리거든요. 아, 다르죠. 일단 이 선수는 뭐 그 전적으로 그 경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링의 링을 읽을 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영리하게 지금 나드로프가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권투를 좋아하는 그 팬 입장에서. 이런 스타일은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예. 뭐 사실 뭐 권투 선수는 인기가 있는 선수가 돈을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나자로프 선수가 조금 목소리가 좀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리드 타면서 들어가보려 했었던 나자로프인데요. 반격을 준비하는 마이클 메도사입니다. 권투 너무 빠집니다. 나자로프의 이 가드를 두들겨 주고 있는 멘도사고요. 왼손 던지면서 피해냅니다. 조금씩 투구 경기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나자로프와 멘도사입니다. 30초 돌아가는 나자로프. 그러니까 나자로프 선수는 수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거든요. 네. 공격을 할 때는 그냥 공격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수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늦거든요. 예. 네. 자, 10초 안쪽입니다. 가자를 살짝 내리고 이번에도 경기하고 있는 멘도사입니다. 앞선 쭉 찔러주는 장면까지 네.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9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또 손을 많이 냈습니다. 예. 나자로프 선수. 3라운드 때부터 조금씩 그렇죠, 예. 깨어났던 네. 나자로프 선수였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제
3라운드 이후부터는 이제 주먹을 많이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보여줘야죠. 네. 네. 챔피언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는 나자로프인데요. 아, 이제 정말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야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멋있는 경기를 펼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어떤 공격력이나 그런 게 잘 먹히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시합하는 선수들 본인이 답답하게 더 답답한 거죠. 예, 예. 지금 나자로프 선수가 그러한 선수가 똑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같아요. 예. 네, 아직은 그 선수가 우위를 지키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올림전 나자로프와 마이클 멘도사의 10라운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왼손 스트릿 제품을 뻗어봤을 나자로프. 이번에 실수 않았습니다. 두 번째죠. 예. 뭐 주신 우리 김정은 주신 뭐 경고는 잘 줬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벌점을 준다는 것보다도 세 번째까지는 그 로물로우로 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고심을 심어준 거죠. 예. 네.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말투 후 카운터를 꺼내들어 맨투사 선수고요. 아, 원투. 말투 오랜만에 나자로프 선수를 뻗어주고 있습니다. 말투. 그렇죠. 예. 아, 확실히 아직까지 견고한 그런 가드인데 지금 라운드에도 얘기했지만 네. 공격을 할 때는 공격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선수는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했다가 다시 공격을 하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지는 거거든요. 자, 돌아가는 챔피언 나자로프고요. 왼손을 찔러주는 챔피언 왼손을 휘둘러봤던 조건자입니다. 이 손을 많이 뻗는 멘도사인데 적중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조금씩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나자로프 선수가 손을 내주게 되면 멘도사 선수도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경기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치 적중시켰던 나자로프 시간을 꺼내들진 않고 있는 나자로프 달려듭니다. 자, 10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25초. 네, 지금 원투 좋았어요. 네. 짧게 치는 원투 좋았어요. 멘도사 선수 선수. 라이트. 그리고 피해냈던 나자로프. 10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카운터까지 들어갔던 멘도사고요. 나자로프의 가드까지 두들겨주면서 네. 이렇게 열 번째 라운드도 종료가 됩니다. 글쎄 이 우리 그 부심들이 판정 내리기가 굉장히 그 애매하게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두 개 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어느 선수가 좀 더 적극성을 띄우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어떻게 이거 점수가 네. 내려질까요? 이거 타이틀 2차 망어전 나자로프 선수 챌린저 도전하는 마이클 멘도사인데요. 근데 지금 WBO 룰에 보면은요. 네. 10대 10 동점을 주게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0대 9를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점수는 제대로 뭐 채점이 돼 있겠지만은 예. 과연 어느 선수의 손이 올라갈까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나자로프 선수는 뭐 무승부만 해도 방어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 뭐 두 개 라운드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줘야죠. 자, 나자로프 멘도사의 11라운드입니다.
확실히 멘도사 선수가 이상호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손을 뻗을 때 동작들이 큽니다. 그래. 네. 저를 좀 안쪽으로 지금 같은 마음 흥분 칠 때는 지금 뭐 훅을 막기 위한 커버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자로프 선수가 네. 그럼 멘도사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커버링을 돌릴 때에는 스트레이트를 쳐줘야죠. 네. 가슴 안쪽으로 똑바로 쳐줘야죠. 원투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되는 좀 메도사의 왼손 스트레이트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서 나자로프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자로프 선수가 네. 뭔가 그래도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정말 멋진 그런 기술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지금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림준 나자로프 선수는 지금 지켜내는 그런 경기를 네. 예,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역력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너무 또 경고하다 보니까 멘도사 선수도 지금 뭐 주먹을 내도 다 상대방 카메라를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의욕이 안 나는 그러한 그 경기 진행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나자로프의 견고한 가드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 멘도사고요. 마지막에 앞손으로 침을 준다. 나자로프의 깊숙한 잼. 막 붙어보고 있는데요. 치고 빠지는 나자로프. 아 좋았어요. 예. 공식적인 공격 멘도사가 나자로프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1라운드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게 되자마자 왼손 달려들어봤던 나자로프 이번에 루크 복구공격 이렇게 방어랑 카마리아 하는 상태에서 주먹을 내게 되면 굉장히 무리거든요. 네. 힘도 실리지도 않고 공격을 할 때는 이 주먹이 어깨 밑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공격을 해줘야 힘이 실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방어를 치중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공격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이제 네. 11라운드가 지나갔고 네. 와 12라운드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매 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느린 그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라운드까지 지금 경기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올림픽 나자로프 선수고요. 지금 주먹 내는 횟수에 면에서는 그 멘도사 선수가 그 두세 배 정도의 주먹 내는 횟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유효타로 직결된 거는 거의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과연 부심들이 어느 선수에게 손을 들어줄지 예. 이게 굉장히 그 12th and final round for the WBO Oriental Flyweight Title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도 시작하자마자 먼저 문을 열고 있는 마이클 멘도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어그레시브한 그런 경기 운영을 마이클 멘도사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지켜내는 경기는 현 챔피언 올림픽 나자로프가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텝 왼손을 뻗으면서 나자로프의 복부 쪽을 노려봤던 멘도사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흔들어주고 있는 나자로프. 자 위빙 자 추가되고요. 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나자로프 멘도사예요. 그렇죠. 손을 더 많이 뻗어주고 있는 나자로프 드리워주고 있는 멘도사 자 아래쪽 그리고 안면까지 파이팅 진정 이런 식의 경기 운영으로 풀어나갔으면 네. 더 좋은 결과도 얻지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사실 그 첫째만은 우리 부심 대회는 각 그 코너마다
그 점수를 채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점수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리한 사람만큼은 받는 것 같고요. 아, 체중을 이용하면서 마이트 크게 뻗어봐도 나도록 합니다. 자, 슛 던지면서 마이트 자, 살짝 엉켰는데요. 그렇죠. 레턴 마이크 내고사입니다. 다시 정지 스텝. 배송 연타. 키키 휘둘러 주고 있는 마이크 메고사입니다. 마이크 스트레치. 사이드 쪽으로 빠져나오는 나자로프인데요. 스타일이 두 선수가 너무 안 맞았나요? 네. 오, 왼손! 아, 지금 맞았어요? 네, 무식하게 얻혔어요. 네. 자, 도전자가 챔피언의 얼굴에 흠집을 한번 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손 카운터! 자, 이제 25초 안쪽,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나자로프 메노사의 경기입니다. 자, 지적을 받았던 챔피언이고요. 아, 지금 뭐 지금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배격하는 장면이 네. 전반부에 분명히 있었어요. 나자로프. 근데 이게 본인적으로 되게 빠르게 했던 건 아니고요. 멤버들 선수가 도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예. 주먹이 나오기 전에 돌아버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뜨거웠던 경기는 마감됩니다. 네. 챔피언 나자로프 타이틀 2차 방어전. 그리고 그 자리를 노려봤던 도전자 마이클 멘도사입니다. 아, 멘도사 선수도 뭐 최선을 다 했지만은 네. 그 나자로프의 견고한 그 방어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참 이 진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 창과 방패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 조금 더 날카로운 창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멘도사고요. 나자로프는 반면에 이 창을 하나 들고 나왔으면 그렇습니다.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경기였습니다. 뭐 버팅도 있었고 호두부를 가격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도 손을 많이 뻗어봤던 나자로프 선수였었는데 저거는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때렸네요. 그런 장면 이후에 레프리에게도 또 지적을 받기도 네. 했었던 나자로프 선수였고요. 지금 저도 사실 이 경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전혀 이게 좀 달라가지고요. 네. 아, 좀 화끈하다기보다는 좀 끈적끈적한 그렇죠. 네, 그런 네. 경기로 좀 펼쳐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챔피언 올림존 나자로프 선수고요. 필리핀 국적의 챌린저 네. 마이크 멘도사 12라운드까지 모든 라운드를 소화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proceed with the presentation ceremony for this next fight, may I please have our VIPs in the ring. First, the CEO of Korea Economic Daily, Mr. Lee Jung-hoon. Next, the CEO of Wonchon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Mr. Kim Il-sung. And finally, Korean recording artist, Lee Dae-won.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let's now get into the official results. After 12 rounds of boxing, we go to the scorecards, and here are the totals. All three judges have scored about 115 to 113, declaring your winner by way of unanimous decision. 만장일 치입니다. And still WBO Oriental Flyweight Champion from Uzbekistan, Olim John.